경남 김해에서 수십 명이 흉기를 들고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고려인들이었는데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는 문제를 놓고 싸움을 벌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KNN 표준규 기자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 차량 주변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입니다. 러시아에서 입국해 부산 경남에 자리 잡은 고려인 2, 3세들입니다. 잠시 후 차량 7대에 나눠 타더니 5분 거리의 공영 주차장으로 난입합니다. 곧바로 수도권에서 온 러시아 출신 폭력배들과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각목의 쇠파이프, 흉기 등을 동원해 중상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오자 도주했습니다. 수십 명이 이제 막 철근과 막 벽돌 같은 흉기를 들고 대체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즉시 무전으로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대로 뒀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바로 호각을 불면서 진입을 해서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수사 결과 충돌은 사설 도박장 보호비를 갈취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대부분 공장이나 농장 근로자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러시아 마피아라는 첩보가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려인 62명과 러시아인 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으며 달아난 러시아인 1명을 뒤쫓고 있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